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 양주시 광증맹 부엌로 34의 17번지에 있는 범산골 캠핑장을 들렸습니다. 범산골 캠핑장은 서울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일명 서울 근교 캠핑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주 캠핑장이요, 가족 캠핑장입니다. 이렇게 내비를 찍고 쭉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아, 해필이면은 또 터럭 뒤에 가네. 영상이 이거밖에 없는 건 아니. 큰 놈 뒤에 가야 좋아요. 어쨌거나 피해서 다녔습니다. 송초계곡, 일령계곡, 장흥계곡 다 넘어갑니다. 산을 넘어갑니다. 야, 이 가을에 가을 단풍을 만끽하면서 이렇게 드라이브 코스로 한 50km 정도를 쭉 달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산등선을 넘게 됩니다. 그냥 처음에 운전 연습 배울 때 S자 코스 거기까지 멈추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냥 지렁이 구렁이 꾸불꾸불, 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낙엽이 전부 단풍이 들었습니다. 여기 빙판길, 빗길일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도로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다행히 차가 많지 않아서 속도를 많이 내지 않고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위험하다 보니까 가운데 색깔을 구분해놨죠. 이렇게 달리다 보면 금세 어딘가 농로에 범상치 않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범산골 캠핑장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농로 옆길로 사이로 쭉 가면은 벼가 익었습니다. 아직 수확 전이네요. 확실히 가을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그 살찐 말 다이어트 좀 시켜야겠죠.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범산골 캠핑장입니다. 문 앞에 딱 왔습니다. 제가 오니까 문을 착 열어놨네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1층에 오른쪽에 파쇄석 사이트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쭉 공용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데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에 이 캠핑장을 쭉 만들어 놨어요. 데크 쪽으로 올라가면은 지금 전부 다 자연숲 그대로의 상태에서 데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혼자 자기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도 데크에 예약했다가 거기서 안 자고 밑에 파쇄석으로 내려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긴 데크가 한 25개, 파쇄석이 30개 정도 있습니다. 원래 안내판에 나와 있는 거는 데크가 20개, 파쇄석이 6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 파쇄석도 오른쪽에 쭉 6번부터 해가지고 6, 5, 4, 3, 2, 1 쭉 돼 있는데, 1번과 2번 맨 안쪽에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가족 캠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입니다. 그리고 중앙부 위에 공용시설이 있고, 왼쪽 도로 보이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데크가 있고요. 데크 바로 옆에 계곡이 있는데, 계곡 바로 옆에도 새롭게 데크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여기 노랗게 보이는 이 안내판에 보이는 숫자보다 훨씬 더 오토 캠핑장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쭉 가니까 지금도 계속 데크와 이 파쇄석을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공용시설 중에 뒤쪽에 분리수거대 한번 쭉 보겠습니다. 깨끗합니다. 분리수거 하시고 손도 씻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는 개수대입니다. 양쪽으로 4개씩 해서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있어요. 예, 깨끗합니다. 아주 잘 되어 있네요. 범상치가 않습니다. 한때 여기 호랑이가 놀았나요? 범산골대 있는 거 보면은 아마 산이 깊어가지고 옛날에는 호랑이 울음소리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호랑이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저 멀리 개 짖는 소리, 소 우는 소리, 꼬꼬대 소리는 들렸습니다. 쭉 한번 보겠습니다. 개수대 보시고 그리고 사이트로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로 잠깐 나왔습니다. 이렇게 파쇄석 사이트는 6번부터 시작해서 1번까지 쭉 되고 그 안쪽에 이렇게 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다시 사이트를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데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크는 이렇게 언덕으로 쭉 올라가야 됩니다. 차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물론 걸어가셔도 됩니다. 완전히 숲속입니다. 여기는 단풍과 가을과 높은 하늘 그리고 자연 숲속, 나무와 바위와 언덕이 올려진 한 폭의 공양화입니다. 여기가 바로 범산골 캠핑장 데크 쪽입니다. 데크의 가장 위쪽에 있는 사이트가 1번 사이트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20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가지 나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단풍나무하고 은행나무밖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류가 하도 많았어요. 다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데크를 한번 가까이서 볼게요. 이렇게 쭉 해서 전기시설 다 되어 있고요. 데크 사이트가 쭉 있죠. 그리고 자연숲 그대로입니다. 양갈래에서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뒤쪽에서 올라왔고요. 아까는 앞에서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큼직합니다. 컨테이너 다 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넓은 공간, 이 사이트마다 이 공간도 아주 넓습니다.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네요. 그냥 바위 옆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텐트 치시면, 야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죠. 밤이 되면 여기가 숲입니다. 숲. 무섭습니다. 혼자 이용하려면 무섭습니다. 물론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쭉 데크를 보시고 있고요. 요 위에 있는 것이 1번이었습니다. 1번부터 해서 쭉 내려가면서 20번까지 나오고요. 오른쪽에 지금 보이는 곳이 계곡입니다. 지금은 물이 말랐는데요. 계곡이고 계곡 건너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면 다시 데크도 나옵니다. 완전히 숲속에서 캠핑을 하실 수 있도록 힐링 캠핑이 완전히 가능합니다. 여기 다리 나오죠? 이 다리 밑에가 바로 계곡이고요. 저기 또 데크가 나옵니다. 그 밑에가 주차장이고요. 다시 쭉 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데크와 데크 사이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행성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 캠핑, 힐링 캠핑, 범산골 가족 캠핑 다 가능합니다. 내려가는 길은
두 갈래라고 말씀하시죠. 이쪽은 오른쪽, 그러고는 입구 쪽에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 마찬가지죠. 아,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공용 시설이 쭉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데가 데스크이자 매점입니다. 저 초록색 보이시죠? 아, 이렇게 쭉 앞에 보이는 데가 파쇄석 사이트들입니다. 그리고 워터풀 수영장. 아, 이제 가을 겨울에는 별 효과가 없지만은 여름에는 최고 인기 있죠. 여기에는 수영장과 방방이가 있습니다. 이 가족 캠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주변이 터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데커 전부 자연숲 속에 있습니다. 공용시설로는 방방이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족구, 농구 그리고 식당도 큼직합니다. 이용하실 분은 식당을 사전에 말씀하시면은 음식 준비 다 해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수영장은 가을과 겨울에는 지친 여름에 피로를 조금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멋집니다. 자연 숲속에 있는 범산골 캠핑장. 지금은 가을 단풍이 들어서 여러가지 색깔로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지친 숲이 많은 번뇌와 고뇌에서 확 벗어날 수 있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범산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주말에는 캠핑장 예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평상시에 이용하셔서 여유롭고 넉넉하고 거리두기 하시면서 자연과 함께 캠핑을 즐기는 것이 이 단풍의 계절 가을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범산골 캠핑장 바로 앞에는 이렇게 시골에서 나락이라 그러죠. 벼가 익었습니다. 누렇게 겠습니다. 오늘 자연숲 속 힐링 캠핑장, 가족 캠핑장, 설 근교 캠핑장에서 왔다가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